현재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에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요. 대한노인회가 이를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은별 기자가 자세한 내용 담아왔습니다. 지난 1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 대신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노인회는 22일 이에 규탄하는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대한노인회는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 폐지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수입이 없는 사람이 지하철을 돈 내고 타러 하면은 지하철 타러 가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지하철 타러 갑니까? 이어 대한노인회는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의 이점으로 노인 건강, 의료비 절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나와서 저 그런 걸 걷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만보 운동이 되어져서 건강이 좋아집니다. 연간 4천억 원의 의료비 절감이라는 막대한 국가 이익을 주는 효과가 있고 노인들이 건강하니까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준석 대표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 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낮은 교통비가 문제라며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3,460원, 우리나라는 1,400원인데 영국은 3,790원, 프랑스는 2,550원, 캐나다가 2,980원으로 우리나라가 처음에 요금을 책정할 때 너무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시작부터 큰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한노인회는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와 더불어 버스 노인 무임 승차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화성시, 횡성군 등 지자체에서는 노인 활동 확대를 위한 버스 노인 무임 승차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84년부터 시행되어 온 65세 이상 지하철 노인 무임 승차.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만큼 노인복지 정책 전반에 대해 사회의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